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11일 토요일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 어제 이해찬 대표가 박원순 시장 조문을 갔다 오다가 기자들에게 버럭한 거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재밌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올해 4월 28일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한 이야기인데요. 요때는 뭐냐. 오고돈 전 부산시장의 부산시장을 당에서 제명한다는 결정을 내놓은 뒤였습니다. 그 직후에 이런 얘기를 했네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사퇴했다. 피해자, 부산시민, 국민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게 올 4월 28일 민주당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제명 처분한 직후에 당대표 이해찬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덧붙였어요. 앞으로 민주당은 선출직 공무원과 당직자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체계화하고 의무화하는 제도를 정비할 것이다. 참 어제 버럭한 거하고는 달라도 너무 다른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오거돈 전 시장이 그렇게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만약에 오거돈도 박원순과 같은 선택을 했다면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얘기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어떤 선택을 했는가에 따라서 그때는 당대표로서 사과한다. 피해자, 부산시민, 국민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했는데 어제는 오히려 그 관련 질문을 받고 버럭하면서 예의가 없다는 등 참으로 이거는 잘못된 현상이다.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오히려 살아서 그 책임을 지고 죄값을 달게 받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다른 차이가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벌써 이제 시도지사 세 번째죠. 권력형 성범죄 이게 세 번째입니다. 2018년 이제 3월에 안희정 당시 충남 도지사 여비서였던 김지은 씨가 방송에 나와서 아주 충격적 고백을 했습니다. 2017년 7월부터 그 다음에 2월까지 여비서 김지은 씨를 수차례에 걸쳐서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는데 2심에서 3년 6개월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고 대법원에서 이 3년 6개월형이 확정되어서 지금 광주교도소에 복역 중입니다. 얼마 전에 모친상을 당해서 다시 일시적인 형 집행정지로 장례식에 참석은 했으나 목요일 오후에 다시 광주교도소에 재수감된 상태입니다. 오거돈 전 시장은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권력형 성범죄가 이 시도지사, 벌써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이 시도지사들 이 권력형 성범죄가 이렇게 벌어지는가? 왜 시도지사들 이 권력형 성범죄 이게 많이 나오는가 속출을 하는가 거기에 대한 원인 분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몇몇 매체가 그런 분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이제 등장하는 게요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다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다 뭐 이런 건데요 이 이른바 지방의 소왕국에서 제왕적 권력을 누린다 제왕적 권력을 누린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 근데 이제 이 서울 같은 구청장 이게 있고 광역 시도지사죠. 세종시까지 포함해서 전국에 17개 시도지사가 있는데 거의 이제 이 시도지사가 정도 되면 인사권 그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 이게 수만 명이 됩니다. 수만 명. 그러니까 서울의 한 구청 정도가 이제 구청장이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을 쥐고 있는 자리가 한 천 자리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서울시장이나 뭐 도지사 정도 되면요 수만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사권을 꽉 틀어주고 있고 또 예산 편성 뭐 이런 것도 다 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거의 그 지방 소왕국에서 거의 제왕적 권력이 형성되고 견제받지 않은 그런 권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하나의 소왕국이 형성된다. 뭐 이런 얘기죠. 특히나 이제 아예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 조직 규모가 아주 방대하다 보니까 어떤 그 특정, 그 다음에 뭐 장관도 뭐 이렇게 딱 정해진 임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지방 그 자치단체장의 경우, 선출직의 경우에는 이제 4년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재선 3선까지, 그러니까 12년 연속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소속 공무원들이 어떻게든 인사권을 쥐고 있는 그 시도지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매우 크다. 그래서 거기서 절대적인 갑을 관계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거의 그 자치단체장에게 아부하고, 뭐 잘 보이고, 뭐 해서 이제 인사상의 좀 혜택을 보려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설이 있습니다. 하는 설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뭐 이것도 뭐 크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시도지사가 막강한, 그 권력을 누린다. 이건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렇다면 이제 아주 소박한 의문이 제기되죠. 왜 민주당 소속, 민주당 출신 시도지사만 이렇게 됐는가? 왜 통합당 쪽에서도 시도지사가 있는데 왜 그쪽에는 없는 사건이 유독 민주당 출신 시도지사들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견제받지 않은 권력, 그 왕국의 하나의 작은 왕국의 우두머리, 모든 직원들이 거기 잘 보여서 승진하려고 한다, 좋은 보직 받으려고 한다. 이건 다 똑같은데 왜 유독 민주당 출신 시도지사가 이 권력형 성범죄 이렇게 세 건이나 최근에 발생했는가, 여기에 대한 이렇게 설명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로 나오는 게 이제 그 시의회, 도의회 이런 것도 민주당이 완전히 절대 다수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장과 도지사에 대한 이 체크, 견제 기능이 제대로 발동이 안 돼서 그렇다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지금 부산시 2018년 그때 이제 부울경을 그 아주 싹쓸이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그 당시에 부산시의회 47석 중에 민주당이 41석, 무려 87%의 의석을 갖고 갔습니다. 통합당 5석, 무소속 1석. 부산시의회 역사상 이렇게 반쪽으로 편중된 거는 처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거돈이 사실 이 범죄는 총선 이전에 저질렀는데 총선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서 발표는 총선 이후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게 통합당 쪽 부산시의회 의원들이 많이 있었다면 어떻게든 거기서 정보망을 동원해서 오거돈의 그런 비위 행위를 정보 입수할 수도 있었을 텐데 시의회마저도 87% 의석을 민주당이 거의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견제 기능이 발동하지 않았다 하는 이런 해석입니다. 그 서울시의 경우에도 지금 전체 110석 의석 중에서 102석 102석을 전체 의석의 92%를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합당이 6석, 기타 소수정당 2석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이런 설명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나름 일리는 있는데 그런데요, 그 시도의회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구성된 거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통합당이 집권 여당이던 시절에, 정말 이런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왜 그때는 권력형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았는가, 하는 또 그런 그 소박한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한 어떤 한 신문은요,
그 시도지사의 폐쇄적 업무 공간이 또 문제다. 오거돈도 자기 집무실, 자기 집무실은 혼자만 쓰는 독방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여직원을 불러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라는 거고요. 박원순의 경우에는 그 안에 휴게실, 침실이 있습니다. 아, 침실로 지난 8일에 서울 경찰청에 고소를 한 그 여직원을 불러다가 또 부적절한 신체 접촉 이런 걸 했다. 그러니까 이 폐쇄적 업무 공간이 문제다 그런데 이거 역시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게 이 뭐 폐쇄적 업무 공간은 이 민주당 출신 시도지사만 새롭게 설치한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쭉 있어 왔습니다. 아, 이 폐쇄적 업무 공간이 있는데도 아무 문제 없던 그런 시도지사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게 뭔가. 아, 이 민주당 출신들의 어떤 독특한 정신세계가 이렇게 권력형 성범죄를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얘기인데요. 이제 민주당 출신들, 그러니까 이게 운동권 출신들이 많은 거죠. 근데 이 운동권 출신들의 이 사고의 특성이 뭐냐면 자신은 거악과 싸우는 정의의 사도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매우 강합니다. 거악과 싸우는 거악을 척결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거기를 향해서 돌진하는 정의의 사도라고 하는 나 자신이 그렇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런 선민의식이랄까요. 정의의 사도 이런 그 자의식이 무척 강합니다. 무척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가 약간의 인간적 욕구를 이렇게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아, 이 정도쯤이야 하는 그런 이제 이게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과거에도 보면요. 세상에 알려진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100분의 1도 안 된다고 보는데 뭐 무슨 얘기인 거 아니요. 과거 이 운동권 시절에 운동권 내 성범죄 이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세상에 알려진 거는요, 실제 일어난 일의 100분의 1도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 시절에 그 운동권을 경험하면서 수많은 그런 사례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례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에는요, 거의 100이면 99%는 묻힙니다. 왜 묻히는가? 조직을 보위하기 위해, 이른바 조직보위론입니다. 과거에요. 유시민 씨도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자신도 만약에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면 조직 보위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꼭 이건 성범죄뿐만 아니라 거기서 예를 들어서 금전적 범죄가 일어나건 뭐하건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게 운동권의 도덕성의 치명상을 안겨줄 수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서 무찌르고자 하는 저 파쇼 정권 에게 이득이 되는 그쪽이 이득이 되는 일이니까 이거는 그냥 조직을 보위하기 위해서 그냥 덮고 가야 된다. 심지어 말이에요. 운동권 선배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울면서 고백했는데 그 여성 보고 오히려 네가 이거를 혼자 개인적으로 안고 가는 것이 그게 정말 그 우리의 대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득하고 심지어 압박을 가하고 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실제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의식을 그대로 갖고 있는 아니 뭐 박원순 안희정당 운동권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은 얼마든지 이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폭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인사권도 쥐고 있고 또 그런 정신세계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 성범죄 그러니까 운동권 리더의 성범죄에 대해서 무척이나 관대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 문화 그런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뭐 박원순 안희정 같은 그런 운동권 출신 권력자들의 성범죄가 권력형 성범죄가 일어났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안희정 지사의 경우에도요 일시적으로 술 먹고 한 번 뭐 했다면 아 정말 그거는 순간적인 욕정을 못 참아서 뭐 충동적 뭐 그것 때문에 순간적 실수를 했겠다 이렇게 됐지만요 안희정 박원순 보면요 상당 기간에 걸쳐서
아주 꾸준히 이게 이루어진다라는 점, 상당 기간에 걸쳐서 반복적 형태로 그 성범죄가 이루어진다라는 점, 그러니까 뭐 순간적 욕정을 감당하지 못해서 벌어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신의 행위가 어떻게 그 큰 파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다 알면서도 버젓이 얼굴 안면 철판 깔고 이런 성범죄를 저질러 왔다 하는 점, 그런 점이 권력형 성범죄가 유독 민주당 쪽에 많은 이유가 아닌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해찬이 올 4월 28일 오거돈을 당에서 제명한 이후에 민주당은 선출직 공무원과 당직자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체계화하고 의무화할 것이다 했는데 뭐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 나름대로 왜 권력형 성범죄가 민주당 쪽에 많이 발생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름 분석을 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